You've only waited hard for hours just to spend a little time alone with me.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? 세훈이 뒤치다꺼리 하느라 내가 기운이 다 빠졌어. 5학년수 같다더니 왔어? 어, 내일만 해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세훈이 일까지 고민하다 보니까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. 무슨 일인데 네가 뒤치다꺼리를 해? 이젠 끝났어.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. 먹자. 너한테도 뭐 안 좋은 일 있어? 삼촌 때문에? 자꾸 물어보지 마. 아저씨 힘든 거 싫으니까 이게 정답인 것 같아. 삼촌 결혼할 건가 봐. 그래,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. 결혼? 갑자기 누구랑? 너한테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한 오빠도 나도 그 결혼은 좀 아니라고 봐. 1월 짝정으로 나한테 마지막으로 밥 사줬던 거예요? 좋아요. 아저씨가 결혼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축하해 줄게요. 근데 왜 그 여자예요? 왜 하필 그 여자냐고요? 효진아, 너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해야겠니? 그 여자만은 아니길 바랬어요. 그 여자니까. 한때 사랑했던 여자고 지금도 사랑하니까. 한때 사랑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. 그 여자가 아저씨를 필요로 한다고 아저씨 인생을 내던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. 누가 내던졌다 그래? 그 여자는 아저씨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저씨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. 그 여자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수 있어.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너처럼 난 그 여자가 행복하길 바래. 날 필요로 하고 나로 인해 행복하다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. 그게 아저씨 진심이에요? 그걸로 충분해요? 그래. 유미를 위해서 용기를 냈어. 이번엔 우리 집에서 쉽게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. 나도 이번엔 끝까지 싸울 거야. 그 여자를 위해서 용기를 냈다고요? 다른 사람이 아니네. 유미니까 그럴 수 있어. 여자를 위해서 용기를 냈대. 내가 그렇게 사정하고 매달려도 내지 않던 용기를 그 여자를 위해서 냈대. 그런 말에 상처받을 거 없어. 삼촌은 널 단념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이라도 할 거야. 아저씨는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걸 거야. 차라리 그게 나. 지금 삼촌한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만으로 충분한가 봐. 그러니까 그것도 삼촌 진심일 거야. 아저씨가 행복하다면 100번, 1000번 이해할 수 있어. 삼촌도 네 마음 다 알아. 많이 괴로워했어. 그러니까 삼촌도 행복해지려고 노력할 거야. 널 위해서라도 그럴 거야 아마. 그럼 됐어. 아저씨 괴롭게 하는 일 더 이상은 안 해. 나도 씩씩하게 잘 지낼 거야. 그래, 삼촌도 네가 그러길 바랄 거야. 고마워, 오빠. 갈게.